부산에서는 당연히 이게 동물 차출도 아니고 보내주고 싶어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여기를 꼭 와야 했고 또 저도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꼭 나와서 우승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과의 많은 얘기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해서 얻고 또 그런 배려를 해주신 그 베로나 회장이나 또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뭐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런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 같이 가는 거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골 욕심보다는 저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으면 패스를 주고 뭐 제가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인도네시아에 가서 적응을 잘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뭐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그런 뭐 잔디라든지 뭐 컨디션이라든지 잘 준비해서 저희가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. 항상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건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기회가 왔을 때 꼭 오고 싶었고 또 보니까 구단이랑 말도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늦게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뭐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왔고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저도 잘 팀에 적응해서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잘 호흡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뭐 화려한 건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화려한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잘해서 우승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화려하고 뭐 이름값만 대고 이렇게 가서 뭐 저희가 방심하고 갔다가는 쉽지 않은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잘 준비해서 방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